아시아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대회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마닐라 국제선교대회는 매회를 거듭할수록 그 참여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복싱 영웅이죠. 파키아오가 참석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선교지 결정으로 뜨거웠던 현장, 필리핀의 윤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15 마닐라 국제선교대회가 필리핀 타이타이에 위치한 하나르 미랄교회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후원하고 세계복음연맹, 필리핀복음주의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주의 교회가 협력하고 선교에 동역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일으키는 그래서 필리핀과 아시아 각 국가들이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땅의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예배에 말씀을 선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아시아 교회의 연합과 기도 중심의 운동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 아시아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이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지상명령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콘퍼런스를 통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지상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엔 필리핀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후 권투는 직업일 뿐 내일은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갖고 활동하는 파키아오는 간증을 통해 성도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pe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I encourage you to focus and read more the Word of God every day and night, and meditate His words, and build. That's how we build our relationship to the Lord. So I'm happy and thankful that your faith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to the Lord Jesus Christ. So, brothers and sisters, I hope to see you soon. 2010년부터 시작된 마닐라 국제 선교대회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이 선교의 대상국이 아니라 선교하는 아시아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Yes, we praise the Lord for the an excellent turnout of the Manila International Missions Conference 2015. We have close to 2,000 delegates and we are hearing great messages and learning from men and women of God. We praise the Lord for Dr. Elijah Kim and Pastor Amy and the great speakers that the Lord has sent to inspire us, motivate us, and to challenge us. This is a great conference that we're having today. 아시아 교회들의 기도와 연합을 통해 아시아 대륙의 복음화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윤여일입니다.